아침해가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는 가을의 문턱. 그런데 엄마의 시간표는 한결같다. 4남매의 엄마 성욱 씨. 휴일인데도 아이들 깨기 전에 서둘러 밥부터 안 친다. 일어났어, 아들? 엄마 안 깨웠는데 일어났어? 저 자지. 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일어났어, 우리 아들도? 어이구, 저 일어났어. 우리 아들 일등으로 일어났네. 제일 먼저 일어난 건 첫째인데 막내의 특권이란 이런 걸까? 처음부터 했어. 일어나자마자. 일찍 일어난 식구에겐 주어지는 임무가 있다. 마당에 있는 닭장에서 달걀 꺼내오기. 알을 낳나? 한여름엔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 바람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이 많았는데 요샌 그래도 달걀 구경은 한다. 가자. 자, 이거 들어. 잘 들어. 어, 꼭 들어야 돼. 당연 넘어뜨리지 않아. 어떻게 나가? 아, 계속 안 물어, 안 물어. 싫어. 너무 나갔다. 달걀 꺼내간다고 콕 쪼는 건 아닐까. 어미 달기 무서운 6살 태효다. 엄마 줘? 짜장. 우와, 두 개나 났어? 우와, 우와, 아침부터 네 개나 났네. 뭐 맛있게 해줄게. 네. 네. 태호야. 유통기한 걱정 없는 신선한 달걀은 고소한 부침으로 변신을 한다. 맛있겠어. 어이구, 우리 딸 잘 잤어? 응. 어때? 어이구, 이쁘다. 테이크만 반으로 해줄게. 그래요. 그 사이 4남매 모두 기상 완료. 평소엔 깨울 때마다 애를 먹이는 태희까지. 다들 제 발로 식탁 앞에 모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늘의 메뉴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김밥. 재료 준비가 끝나고 나서야 등장한 가장, 양근 씨. 요리사를 자처했다. 오빠는 뭘 해도 잘해. 기차. 할아버지께서 뭐를 잘하시나 보자. 갓 지은 밥에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니 벌써 침이 꼴깍 넘어간다. 세상도 소금을 먹겠어요. 아이들 모두 잔뜩 기대에 찬 표정. 소금인 줄 알고 샀단 말이야. 먹어봤어야죠. 온 식구의 시선이 아빠의 손끝에 모였다. 기름을 다 묻혀요. 그런 전문가의 솜씨가 필요해. 아, 이미 잘라버렸네. 너무 두껍게 잘랐어요. 아빠 애들 못 먹어요. 어, 맞아. 물렁물렁해. 그럼 오메시죠. 먹어봐. 빨리 먹어봐. 어, 다 빠졌다. 많은 데만 집중하느라 아이들의 입 크기는 깜빡한 모양. 야, 어쩌냐? 너무 아 두꺼워요. 두꺼워? 야, 그래도 아빠가 싼 김밥이 더 맛있지 않냐? 아니요. 한번 먹어보시오. 엄마 터져버리네. 옆구리 터져버렸네. 옆구리 터진 김밥은 슬쩍 빼놓고 도시락을 싼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태호. 김밥까지 싸서 온 식구가 출동을 한다. 어디 소풍이라도 가려는 걸까? 계란 꺼내다가 제대로 안 닫았구나. 아니, 계란 꺼낼 때 나온 거예요. 아유. 한데 도착한 곳은 부부의 아로니아 밭. 이 일은 해야겠고 아이들도 봐야 하니 밭 근처에 있는 정자가 꼬맹이들의 소풍 장소가 됐다. 자, 간식. 네. 나도 먹고. 바나나니지. 바나나도 먹고. 깨랑 엄마 물은 어디? 물도 있어. 우리 카빈 좋아하는 물. 물고 있어. 네. 엄마 오케이. 과자. 과자도 먹어. 아 그래. 아 바구니에다가 공격 붙이다. 아 미쳤대. 바쁜 수확철 일일 농부가 된 첫째와 둘째. 야 한 줄씩 잡아. 야 네 여기 가 여기. 어? 여기 가. 나 약한데. 아 여기가. 응. 이 줄? 너무 세나? 아 무서워. 빨리 따야겠다. 어, 여기 오, 너무 센 거? 아리? 그렇잖아. 네. 금방 10kg 차겠는데 오 엄청 많아. 어, 봐봐 여기. 봐봐 완전 생수령인데? 봐봐요 엄마 완전 들릴 텐데. 좀 센다 여기. 응? 아로니아 농사를 지은 지 이제 4년. 제대로 열매를 거둔 건 지난해부터다. 여기 끝을 잡고 뚝. 됐어 안 됐어? 봐봐. 다 다시. 이렇게. 봤어? 네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손 돌리면 좀 빨리빨리 해라. 네. 아빠 다쳤어요? 6년 전 서울에서 영광으로 귀농을 한 가족. 재밌어? 용돈 벌려고 딸. 그 결심을 하게 만든 주인공이 둘째 태희다. 6살 때인가? 한번 이제 그 엄청 아파가지고 천식, 급성 천식으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급성 천식이라고 막 갑자기 막 중환자실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는 중환자실에서 한 3일 정도 인공호흡기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 애기 죽는 줄 알았지 진짜. 내가 생각하면 그지 너도 기억나지?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빠 태희 데리고 나가고 있지. 태희는 엄마 딸이었어.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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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철아 왜? 왜? 몰라. 몰라? 따가웠어요. 따가웠어? 너를 문 세기 녀석을 엄마가 잡았다. 여기. 봤어? 여기. 어메, 어메 많이 굴렀네. 어메 우리 아들 어떡해. 아, 아파. 네, 네 손으로 처치해라 이 세기를.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자. 어 움직여 움직여. 잎에 붙어있다 불시에 공격을 하는 얄미운 녀석. 자기 거 태우면 다 되겠는데 여보? 매운 맛은 봤어도 그 덕에 바구니는 그득해졌다. 누웠어? 기다렸어? 네. 아. 어어어어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엄마.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고생한 아들 한숨 돌리라고 조금 일찍 참을 먹는다. 아 어떡하냐? 분명 몇 시간 전에 먹은 똑같은 김밥인데 나와서 먹으면 어쩐지 꿀맛. 땀 흘리고 나서 먹는 맛이야 말해 뭐 할까. 태검사 같아요. 우리 아들이 따야 100kg 금방 차는데. 야 농부가 쉬운 줄 알아. 그럼 너는 농부의 아들이야. 너 농사를 지을까요 했잖아 네가. 너 이런 사세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제 길을 갈게. 네 길이 뭔데? 네 길이 뭐냐? 찾아봐. 어? 찾는 동안 농사를 지어라. 길을 찾는 동안.
아이고, 우리 태우가 최고네. 우리 가빈 엄마 죽어? 아유, 고마워. 아로니아도 아이들도 싱그럽게 익어가는 고마운 계절이다. 10시까지 했어. 이거 계속해? 달밤에 체조라더니 저녁에 다리 찢기. 오! 온 몸에 근육을 쭉쭉 눌려가며 스트레칭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올려, 올려봐. 계속해. 태호, 6월 20일 태호. 17년 2월 10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 키를 잰다. 계속 안 됐, 안 잤다. 이리 와, 태호 이리 와. 여대, 꼰대. 자, 반스 제발. 토야 키 질라면 목을 쭉 늘어 빼야 돼. 그렇지, 더 크게. 오, 가만 있어봐. 됐어. 맨 처음에 태워키 2014년. 오, 진짜 14년. 비슷했다. 오, 진짜 여기다 딱 써놨네. 지금은요? 14년 3월 25일. 23cm. 오, 23cm. 3년 동안 23cm. 야, 가빈, 가빈이. 그래요? 가빈아, 딱 써봐. 목 쭉 늘어 빼. 그렇지. 오, 그래. 네. 오, 가빈. 오, 대박. 됐어. 아파. 오. 야, 너 스트레칭 많이 했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가빈이 여기 어딨냐? 엄마 이거 안 들었어요? 여기가 가빈이 거였구만. 쬐끄만 했다, 가빈이. 태호도 가빈이도 2014년 그 이전의 기록은 없다. 가빈이, 너는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컸을 때. 오, 딱 30cm 컸네? 네? 가빈이. 오, 이거 자, 딱 맞아요, 딱 맞아. 오, 자동차. 33. 3년 전 우리 집으로 와준 보물 같은 아이들. 아, 볼 때 지금. 아빠, 우리 수학 문제 내주세요. 응, 또 내주세요. 가빈이와 태호는 아픈 사연을 안고 부부의 둥지로 날아왔다. 마지막 한 번만 내줄게. 가빈이는 지인의 부탁으로 맡아 키우게 됐고, 태호는 위탁기관을 통해서 만났다. 형편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친부모 대신 내 식구가 똘똘 뭉쳐 아이들을 품었고, 여섯 식구는 그렇게 가족이 됐다. 채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 양근 씨가 출근을 준비한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아침 저녁으로 두 차례 이웃 축사로 일을 나간다. 평소에 이맘때 나가세요? 네, 평소에 이맘때. 집집마다 틀려요. 집에서 4시에 나가는 집이 있어요. 잠 별로 못 자겠네요. 네, 그때는 잠 못 자죠. 영광 나구회에 속한 11개의 축사.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게 양근 씨의 일이다. 청소하고 먹이고 젖을 짜고 서너 시간씩 쉼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 이제 젖 씹어서 젖 짜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문 열면 아기들이 알아서 다 들어가. 아파고.
3년을 꼬박 출근 도장을 찍다 보니 소들과 교감을 하는 경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몰랐던 뿌듯한 성취감도 있다. 누가 줄이라도 세운 듯 차교실로 들어가주는 고마운 녀석들. 농사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기는 아직 어렵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 가장에게는 그래서 소중하다. 또 놀래면 발로 차요. 타인 적도 있어요? 네. 타인 적 많이 있어요. 발로 막 차. 발로 차면 찬 게 아픈 게 아니라 여기에 부딪히사. 젖소들도 나름 열심히 일한 셈이니 배고프다 신호를 보낸다. 정작 본인은 아침을 거르고 나왔으면서 쉼 없이 힘을 쓴다. 내가 품은 아이들, 넉넉하진 못해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아빠, 양근 씨다. 야, 뚜껑이 열고. 야, 짜잔. 어디 넣었으니까 엄마 오늘 해줄게. 응. 응. 아이고. 빼야. 아. 치과 갈 거야? 집안에서도 벌써 전쟁이 시작됐다. 크게 이 소리 내서. 너 나가고 가빈이 엄마 해줄게 오늘은. 아직은 엄마 손길이 필요한 셋째와 넷째. 밥 차리다 말고 달려와서 아이들을 씻긴다. 그래도 초등학교에 들어간 가빈인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 누가 갖다 놨어? 아빠야. 작품 어떻게 했어? 엄마, 저도 아기였을 때 아무것도 못했지요. 그치. 그때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지금 이제 여섯 살이나 됐으니까 다 할 수 있지? 응. 그러니까 갖다 놓으세요, 침대에다. 네. 가빈이 이리 와. 가빈이 엄마가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면 돼, 안 돼? 네. 엄마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네. 학교에서도? 네. 응. 선생님한테 혼날 때도? 네. 응. 기억하고 있어? 네. 응. 꼬맹이들 챙기느라 깜빡 잊을 뻔한 큰아들. 자, 안녕하세요. 학교 가서 뭐 할 거야? 공부할 거야? 진짜로지? 꼭 안아주는 걸로 배웅을 대신한다. 손 잡고 인사하고. 가빈이. 누나 손 잡고 언니 손 잡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집을 나설 때마다 빼놓지 않고 속삭이는 엄마의 당부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남편의 퇴근 시간. 빈속으로 고된 일을 한 남편을 위해서 속이 확 풀릴 뜨끈한 떡국을 준비했다. 이거. 너무
그냥 먹기만 해. 다 먹고 말하란가? 쬐까 싱거워. 아 그럼 됐어. 좀 싱거워. 싱겁게 먹어야 돼. 이거 뭐 소금 반 숟가락만 넣어? 안 돼. 반 숟가락만 넣어, 내 말 듣고. 아유, 싱겁게 먹어, 요거. 김치에다 먹으면 딱 맞아. 응? 맞아. 그야말로 엎드려 절박게. 한여름에 떡국이다, 자기야. 우와, 나 떡국 좋아. 나 떡국 제일 좋아하잖아. 그런데 영 싱거웠던지 짭짤한 김자반으로 가느라는 양근 씨. 오, 아 진짜 떡국 같다. 그럼 진짜 떡국 죽을래? 떡국을 두고 떡국 같다니 아무래도 평가가 너무 박하다 싶은데. 이것은 잘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면 떡국이. 떡국만 잘해? 그래도 뭘 해줘도 다 맛있게 먹으니까 집사람 요리가 안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결혼 한 10년 때부터는 이제 간이 맞네 안 맞네 이제 잔소리를 했죠. 맛있으면 맛있다, 먹을만하다, 맛없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결혼 음식 까다로운 남자랑 결혼했으면 저 소방 맞았을 거예요. 맨날 그 소리예요. 여자가 요리해주면 맛있다고 해야 돼? 한 1년간은 맛있다고 해주고. 좀 아니 그래도 어떻게 10년이나 맛있다고 해줬나? 좀 빨리 좀 평가를 해줘야 어차피 평생 살 거니까 그래야 음식 솜씨가 늦는 것 같아.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타박에 이어지는 반격. 자기는 소가 아니고 뭐냐. 제일 잘 먹는 사람 잡식이면서 잘 먹는 동물이 뭐가 있지? 돼지인가? 돼지 잡식인가? 돼지라고 하긴 또 소방님한테 소가 미안하고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먹었어? 오, 지금도 많이 먹지. 지금도 사람들이 먹는 거 보면 놀래잖아. 잘 먹는 거 보면. 근데 너 지금 막 양손에다 안 들잖아. 양손에다 양손에 들고 막 예전 결핍이었어. 지금 채워졌어? 허기가 채워졌어? 그래서 얘가 아직도 많이 먹어. 배가 아니라 마음의 허기가 채워졌어. 그래서 먹는 거 요즘 많이 먹어. 손맛이 좀 없으면 어떤가. 영혼을 달래주는 신묘한 요리사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엄마는 바쁘다. 아 말해야 해. 4남매의 이웃집 아이까지 데리고 집 근처 있는 승마장으로 달려왔다. 멋지게 복장을 갖춘 가빈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언니 오빠를 따라 승마를 배우기 시작했다. 됐어? 엄마 제가 57이야 해요. 머리가 진짜 커요. 소 이런 거 아니야? 네? 소한 거 아니야? 가빈이까지 아이 셋이 말을 탄다. 자비로 강습비를 내자면 꿈도 못 꿀 일. 하나 둘 셋. 학교와 군청의 지원 덕에 저렴하게 승마를 배울 기회를 얻었다. 가빈이 오늘 뭐 탔는지 알아요? 가빈이가 차는 힘이 약해서 안 가는 거야. 세게 빵! 손 내리고 어깨 뒤로. 가빈아 긴장하지 말고. 시골에 살면 이런 것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배워놓으면 좋잖아요.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좋은 교육이기도 하고. 가빈이 살짝 넘어갔네. 왜? 형 웃음이 더 웃겨. 가빈이 얼어붙었어요. 누가 제일 잘 타? 저요. 진짜? 아 오빠가 제일 잘 탈걸요.
그 다음에 제가 잘 거예요. 잘 읽었어. 엄지가 척 올라가는 실력. 이 멋진 모습을 누구보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막내 태호. 오늘 소원 성취를 하게 됐다. 마마 안녕. 몇 살이에요? 6살. 여기 왼발 끼우세요. 이쪽 발. 하나 둘 셋 두 번 올려. 옳지. 일단 앉아 있어. 생애 처음 말에 오른 건데 어쩜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다. 잘한다 우리 아들. 재밌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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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어쨌든 많이 걸어. 재밌었어? 응. 오, 태호 용감한데? 응? 하나도 안 무서워. 잘 탔네. 하나도 안 무서웠어? 이야, 태호가 이렇게 용감한지 몰랐네. 태호의 세상이 한 뼘은 넓어졌을 것 같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앉는 가족.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는 이 집만의 특별한 시간이 있다.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어? 네. 늘 하던 대로 오늘 세 가지 각자 돌아가면서 말을 할 건데 오늘 하루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 말하고 그 다음에 내일의 계획 세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말할까? 저요. 우리 태호부터 말할까요? 네. 엄마 킨더도 인사도 감사했어. 그럼 뭐가 슬펐어? 태호 뭐가 슬펐는 거야? 엄마한테 혼나서. 엄마한테 왜 혼났어? 엄마한테 혼났어? 뭐 때문에 혼났어? 엄마랑 저랑 가빈이 누나랑 싸워서? 그럼 다음에는 싸우지 마. 네. 태호랑 싸웠어요? 네, 태호랑 싸웠는데 엄마 그래도 착한 어린이인데 하고 혼내줘서 감사해. 아, 그래서? 혼내서 감사해. 혼나는 거 싫어. 혼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 우리 가빈이밖에 없어. 최고인데. 다음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본다. 그러면 오늘 감정 표현도 가장 잘하고 솔직히 또 감사도 가장 잘한 사람에게 여보. 주는 MVP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태태부터 봐. 시우시댁. 나의 엄마. 나의 엄마. 오늘 밤도 인공. 나의 엄마. 나의 엄마. 느닷없이 펼쳐진 장기자랑. 이번엔 공동 수상을 노리는 자매 합동 공연이다. MVP에겐 용돈이 적립된다는 사실. 너무해. 100만 원 본 것 같아요. 정사가 잘 되네. 아, 잘했어. 우리 가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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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늘 MVP는 그래서 가빈이하고 테이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하고 만져서 박수. MVP 박수를 치도록 하겠어요. 시유시대. 슬퍼요. MVP 수상에 실패한 형제의 쓸쓸한 퇴장. 태호 내려와서 자야지. 내려와서. 그래도 엄마의 사랑은 1등으로 받는 막둥이 태호. 태호 토끼 어디 갔어? 알겠네. 내 사랑 토끼 베개까지 꽉 차게 행복한 밤이다. 토끼랑 잠자야.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 엄마 뽀뽀. 잘 자. 우리 아들도 잘 자고. 다음 날 양근 씨가 혼자 집을 나섰다. 도착한 곳은 영광의 한 보육원. 축사 일에 농사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선물까지 준비해서 찾아온 양근 씨. 대체 어떤 인연일까? 아버지처럼 따르는 목사님 댁인데 연락 없이 찾아왔더니 집을 비우신 모양이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추억이 깃든 건물로 걸음을 옮겨본다. 학교를 개조해서 시설로 만들었죠. 이곳은 한때 양근 씨의 집이었다. 화장실. 야, 예전에 여기가 사무실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딱 사무실이었는데 바뀌었구나. 근데 여기부터는 저 나간 뒤로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나 있을 때는 그냥 빈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탁구대도 있고. 여동생들을 홀로 돌보기가 버거워 시설로 들어왔었다. 다 바뀌었어. 내가 20살 때 바로 밑에 동생이 18살이니까 고2. 고2고 그 다음에 중학생,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동생들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그나마 저희들은 좀 괜찮았죠. 식구들끼리 이렇게 뭉쳐있고 하니까. 15세 부모님을 잃었다. 아버지는 10살 때 돌아가셨고 고생만 하던 어머니도 5년 후 세상을 떠나셨다.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엄마 손을 잡고 비비면서. 그러면 엄마가 이제 좀 편안하게 주무시니까 엄마도 잠을 못 주무시고 나도 이제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벌벌벌 떨면서 계속 엄마 불안하니까 엄마가 돌아가실까 봐. 근데 엄마 손을 비비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계속 비비면서 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몇천 번씩 비비면서. 그러면 엄마가 이제 비비고 있으면 한 1000번 정도 이렇게 비비면서 팍 되내면 이제 엄마가 좀 살짝 주무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피토하시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떤 그 옆에서 나를 지켜봤던 그 이게 환자의 가족들이 다른 환자의 가족들이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내가 측은했나 봐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냐고 진짜로 저희 그 중학교까지 찾아오셨어요. 군들 나는 처음 보는 분인데 나를 그때 기억을 하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지금 세상 천지에 의지할 곳이 없다 느꼈을 때 마음을 나눠준 이들이 있었다. 그 사랑 덕에 오늘이 있다고 양근 씨는 믿는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받은 사랑을 이제 얘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운명이다. 나한테 이렇게 맡겨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사랑의 빚을 기꺼이 갚아 나갈 것이다.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솔솔. 성욱 씨가 제일 자신 있는 메뉴를 선보인다. 예,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김치 갈비찜. 힘들 좀. 서울에서 맞벌이를 할 때는 아이들 얼굴 볼 새도 별로 없었는데 6년 전 귀농을 하면서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됐다. 김치 맛이 국물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소중한 순간들을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새우 멸치 좀 줄까? 어휴 착하네. 자, 밥 드세요. 옳지. 밥이 더 멸치? 자. 멸치 많이 먹어. 튼튼해져. 엄마, 먹어봐. 어휴, 잘하네. 어휴, 잘 먹네. 이러고 와서 먹으면 맛있겠어요. 아니, 꿀맛이 나. 엄마가 말을 못한다 그러지. 먹는 거는 못하진 않아요. 오, 우리 딸이 인정해주네, 엄마를. 못하진 않아. 잘하지도 않고? 네. 엄마가 한 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우리 태호는? 엄마가 해준 거 다 맛있어. 다 맛있지, 최고, 우리 아들. 우리 태호는 최고입니다. 그치, 태호야? 네. 태호는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 엄마. 엄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뭐 봐요? 아빠, 야, 아빠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 밥이 너무 좋지. 오늘도 완패. 선택받지 못해도 행복한 아빠다. 4년 전 부부는 아로니아 농사를 시작했다. 여름과 가을 사이 이맘때가 가장 바쁜 시기. 성별하는 거 없잖아. 아, 이거 목표로 되겠구만. 수확하고 선별해서 판매하고 부부 둘이서 해내기에는 아무래도 벅찬 양인데.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분당으로 우리 메인 모델 태호. 태호 사진이 아로니아 주스 먹고 이런 표정을 지었어. 대박이죠.
태호의 한박 웃음에 불끈 힘이 솟는 앞바다. 그런데 작업장 벽면에 온통 시가 걸려있다. 지은 이는 모두 전상호. 원래 글 쓰고 이렇게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바빠서 애들 낳고 키우고 하면서 못 쓰다가 작년에 이제 우리 문학반 수업이 있었어요. 정택 시인님이 문학반 수업 가르쳐줘가지고 그때부터 좀 배우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시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썼어. 썼더니 시가 되네요. 여기서 어디 어느 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무말랭이. 성옥 씨는 어린 날 시인을 꿈꿨던 문학 소녀였다. 자라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다 서른쯤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양근 씨를 만났다. 우리 태찬이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데서 자라고 해서 이제 꿈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부모 없이 이렇게 크는 아이들을 자기가 이렇게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둘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맞아서 서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꿈이 맞아서 한 학기 학비를 내주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렇게 반했다고? 거기에 반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했단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여섯 살이나 어린 남자. 사실 망설였던 건 성욱 씨였다. 어느 날은 시를 한 편을 나를 위한 시를 쓴다고 시를 한 편 써서 보냈더라고요. 우리 하늘 가서도 같이 살자. 그 시. 그 시가 프로포즈였어요. 따뜻한 사랑이 고팠던 남자는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평생의 짝을 만났다. 그리고 오래 간직해온 꿈. 사랑을 나눠주는 가정을 꾸리자 뜻을 모았다. 아이 둘을 낳은 후 가빈이와 태호를 맡아 키우게 됐지만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다. 그러니까 18개월에 왔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왔어요. 18개월이 3살이지? 오자마자 적응 잘했어요? 아유, 처음에 왔을 때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자고 약간 자폐 성향이 좀 있었어요. 태호가요? 네. 저는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물건을 집거나 먹을 것을 집어서 입으로 넣는 것도 못했어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밥 이제 숟가락으로 밥 떠 먹여주면 입만 벌리고 먹고 계속 텔레비전 앞에만 서 있고 잠도 한 2시간, 하루에 2시간 제 등에서 엎여서 자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입이 터졌나? 한 2년 정도 있었지. 2년 정도 지나니까 2년 정도 지난 겨울 해에 이제 막 갑자기 책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뭐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얘봐 말하네.
어느 날 갑자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말할 줄 알았는데 안 한 것처럼 안 하다 갑자기 말하는 애처럼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때부터 입이 터져서 지금은 하트 잠자다가 일어나자마자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통화해버렸어요. 누가 어떻게 참았냐? 할 정도로.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태우의 변화는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 내외가 손발을 맞춰 짐을 싣는다. 갓 수확한 아로니아와 아로니아로 만든 이런저런 가공품을 챙겼다. 오늘 부부는 생애 처음 장사에 도전해 볼 참이다. 이제까지 이렇게 장사해 본 적 없어요? 네. 한번 해보려고. 상사야 죽겠다 한번 해보려고. 연습 삼아서? 네, 연습 삼아서 지금 나오고. 장터가 펼쳐진 곳은 영광 예술의 전당. 지역의 농부들을 대상으로 장터를 개방했는데 양근 씨네도 부스 하나를 얻었다. 부부가 정성을 다해 마련한 제품들. 고사리 손까지 보태서 예쁘게 진열을 해본다. 엄마 이렇게 해놨어요. 엄마 이거 팔려고요? 응, 팔려고. 아. 많이 타면 밥이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가. 네. 한 번 열리고 마는 가게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다 안 식었는데 닫아버려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기다리는데 세상 편한 자세로 낮잠에 빠져버린 태호. 부채 좀 줘봐. 고온이 잠든 아들에게 행여 목이라도 달려들까. 아들 바보 양근 씨 그게 걱정이다. 축제가 시작됐다. 공연장에서 애들 뭐 영화 보여준다고. 장사는 뒷전. 아이들 이끌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닌다. 지금 몇 시예요? 아빠 지금 몇 시예요? 강아지 왔는데? 곧 시작한다. 7시 됐다. 공연장에서 최신 영화를 보여준다니 이런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는가. 이거는 애들 네. 공복에 한 숟가락씩 줘도 좋아요. 뇌에 아,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야. 진짜 좋을 것 같네. 어, 좋을 것 같죠? 네. 원래 이게 15,000원이고 10,000원인데 그냥 언니니까 내가 20,000원에 준다. 네? 알겠죠? 고마워. 먹고 또 다음에 네. 가세요, 언니. 네. 성욱 씨, 나 홀로 장사에 열을 올리는데 이때 다가온 양근 씨. 아내의 가방에서 만 원짜리 한 장을 슬쩍 한다. 집이 갈록이네. 훔쳐봤어 지금? 내 돈을? 어이없네. 돈을 왜 가져가요? 몰라요. 뭘 한 손자 샀나 봐요. 마누라 허락도 없이 세상에 이거를. 이게 뭐라고? 향수야? 네, 보통은 찍어 먹는 거요? 네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니,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로니아 넣어가지고. 네. 하나 드릴까요? 네, 한 잔만. 네. 금액 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공짜 맥주.
장사 생각은 아예 접은 모양이다. 밥을 써. 김양근! 술 끊겠다고 했잖아. 서야겠잖아. 아, 그게 문제였어. 우리는 입으로 안 들키고 받아서 나 그게 문제인데. 다 읽을 거야. 내가 다 읽을 거야. 나 이거 한 잔만. 이건 술이 아니라 맥주. 그리고 안 먹어요, 원래. 오랜만에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봐서. 이렇게 양근 씨 축제 분위기에 취해 버렸다. 맨날 농사만 짓고 집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은가 봐요. 여기저기 사람 만나고 사람 많고 하니까. 집에만 있다가. 아이스크림이요. 이해해야죠, 제가. 넓은 누나가 이해해야지. 가서 살지. 뭐 들어왔어? 이럴 땐 꼭 아들 하나 더 키우는 심정. 가서 손목을 잡든지. 성옥 씨의 속만 빨갛게 타들어가고 장터는 막을 내렸다. 그날 밤. 초식공룡 써봐. 맞아요. 아, 초식공룡이구나. 그렇지, 스테고사우루스는 초식공룡이지. 여섯 살 태호의 손끝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부. 이야. 초식공룡. 초식공룡이야. 여기다 써줘야 돼. 스테고사우루스는 초식공룡이래. 언제 이렇게. 이 혼자 터득했냐? 글씨를 터득했다고요? 글도 혼자 깨우치고 이제 글씨도 혼자 이렇게 쓰네요. 놀라워. 구구단도 우리 아들 구구단도 다 혼자 외우고. 한글자도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글씨를 가르쳐준 적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아, 태호 구구단 한번 해보래. 구구 81 오, 45 45 45 에이? 45 45 응. 43 네? 43 72 우리 태호가 형아도 구구단도 알려줘야겠네. 글씨도 알려줘. 형아 이제부터 마음도 배워. 제가 지금 여기 처음부터 구독까지 끝까지 해봐야지. 7단 4살 때까지 말도 못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매일 기적을 선사하는 고마운 아들이다. 다음 날 성옥 씨 아이들을 데리고 문구점을 찾았다. 구구단을 다 외운 상으로 태호에게 장난감 하나를 사주기로 했는데. 태호야, 그걸 갖고 싶어? 네. 그거 얼마짜리인데? 얼마나. 조건이 하나 있다. 3만 원 아래로 고를 것. 아직도 못 골라서 엄마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골라 셋 동안 못 골리면 갑니다. 그 얼만데? 숫자가. 숫자가 없어? 숫자 엄마 봐줄게. 이거는 3000이 아니고 5000이야. 안 되겠지? 엄마. 어. 어떡하지? 어떻게 3000을 골라야지. 이건 없어요? 이거? 그것도 너무 커. 태야 이거 봐봐 이거. 얼마야? 안 되는데. 안 되지? 잡으니까. 네가 보다 열 번을 외워도 안 되겠다 이거. 여러 번 내면 가능할 수 있어요. 야, 다른 거 골라봐. 이거 그냥 갈라. 이거? 응. 이것도 봐봐라. 태호야 이거 봐. 얼마야? 6200 얼마야 그럼?
62,000원. 3만원이 커, 62,000원이 커? 62,000원? 응, 62,000원이 크지? 응. 너 그러니까 엄마 말 더 잘 들어야 돼, 이거 사주면. 응. 진짜지? 응. 이거 약속해. 응. 진짜야? 응. 울기 없기? 응. 예상치 못한 거금을 쓰고 말았다. 돈 많이 보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서방님 돈 더 벌어와야 되겠네. 3만원짜리 사겠다고 와가지고 6만원짜리 사갖고 간다. 안녕히 계세요. 과다 지출을 알리 없는 한 사람. 가장 양근 씨는 일터에 나와 있다. 낮엔 농사를 짓고 아침 저녁으로 서너 시간씩 이웃 축사에서 일을 한다.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해야 하잖아요. 다른 농사를 못 짓겠더라고. 그 일을 하면서는 농사를 못 짓겠더라고. 근데 이제 이 일은 이제 새벽하고 저녁하고 하니까 그 낮에 그 시간을 온전히 이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됐죠. 온전히 농사만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야 할 것 같다.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늘 땅만 보고 다녔었다.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사랑에 목말랐던 시간들. 내가 품은 아이들에게는 그런 아픔이 없도록 그토록 그리웠던 아빠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 시간 손님을 기다리는 성욱 씨. 누구세요? 우리 신랑 동생. 안녕하세요. 자기야 이거. 자기야. 새 여동생 중 둘째. 오빠 집을 친정 삼아 자주 드나든다. 아, 뭐라? 오징어도 못 갔어? 이야. 오, 맛있게 잘했구만. 먹는 거 잘하지. 맛있겠다. 왜 잡채를 주세요? 언니가 좋아하잖아. 언니가 좋아해요. 내가 잡채를 좋아해요. 올 때마다 이렇게 오네. 맛있어. 올케 언니 좋아하는 반찬은 기본. 아이들 먹이라고 고기도 푸짐하게 사왔다. 올 때 많이 사갖고 와야 돼. 뭐 그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아니, 식구가 몇 명인데 이거 이 정도 해야 어차피 한 끼에 한 끼. 한 끼는 더 먹지. 아니, 근데 매번 거의 이 정도 사왔어요. 아니야. 두 끼는 먹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들만 더. 그 사이 축사에서 돌아온 양근 씨. 보육원에서 지내던 시절 생일날이면 통닭을 사달라고 울고 불고 하던 어린 동생이 이젠 거꾸로 오빠를 챙긴다. 저희는 삼겹살 오빠한테 생이 배제된 거예요? 아, 저희가 메인 아니었어요? 삼겹살 사들고 자주 와요. 한 달에 막 두 번씩도 세 번씩도. 고기가 푸짐하니 성욱 씨는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장남 태찬이는 순환을 겪는 중. 어린 사촌들과 놀아주느라 진땀을 뺀다. 아야, 너. 오빠. 이거 태일 거야. 태일 의자 좀 갖고. 의자 가지고 와, 태일아. 양근 씨의 퇴근을 기다리느라 저녁이 많이 늦어졌다. 왜? 맨 먹어봐.
매직을 만들었어. 형님, 청개물부터 한장 한장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담은 게 아니라? 진짜 집에 됐어. 대박이네. 캐리를 직접 만드셨다고요? 응. 뭐가 아닌 거야? 여기서 내가 특별히 더 맛있는 거 가져오는 거야. 뭐요? 꼭지요. 우와. 우와. 내 닭도리 통 좋아하는데. 처가에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더니 성욱 씨가 장모님 역할을 톡톡히 한다. 동생들이 많이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도 그랬고 눈치 보이긴 했어요. 눈치를 보이고 의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형제끼리 있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서로 친해지라고 너무 너네들끼리 붙어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많이 그런 소리 많이 듣긴 했죠. 오빠는 우리 오빠인데 나눠가야 되잖아. 네. 야도 이제 우리 형이라고 오빠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공동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눠가지라 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리기만 했던 세 여동생 모두 가정을 잃었다. 결혼식 날 부모님 자리를 지켜준 건 양근 씨와 상옥 씨. 침대에서 자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 침대가 좀 딱딱해. 딱딱한 침대야. 근데 딱. 누운다. 언제 와도 편히 쉬어가도록 상옥 씨는 늘 마음을 쓴다. 그 덕에 수진 씨에게도 푸근한 친정집이 생겼다. 서울 살 때는 양근 씨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학비까지 대준 아내.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건 어깨에 놓인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아닐까. 아우냐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좀 잘해줘야겠다. 엄마의 빈자리를 내가 조금 채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지. 물질은 없었어도.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 며칠 뒤. 일로 와봐요. 서로 너무 복잡해가지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돼. 어디야? 입양 신청서를 꺼내놓은 부부. 무슨 일일까? 약물 중독. 이거 검사가 있나 봐. 그거는 자기랑 나랑? 이것도 각각 하나씩이네. 약물 중독 이거는. 심각한 표정으로 머리를 맞댄 부부. 입양 서류는 왜 필요한 걸까? 그럴까? 우리 태호 입양 서류인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바빠서 못 하고 있다가 한번 해보려고. 약물 중독 검사하고 특수산정 포함 요양급여 내역. 이거는 또 뭐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저번에 설명해줬는데 내가 다 잊어버렸네. 일단 간단한 서류부터 떼보자 면사무소로 달려간다. 태호가 부부의 품으로 온 건 3년 전. 올 여름 어렵게 태호 친아빠의 동의를 얻어 입양을 결정했다. 한순간도 아들이 아니다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 식구가 된다니 마음가짐이 또 남다르다. 성옥 씨 부부는 6년 전 영광으로 귀농을 했다. 서둘러 짐을 싸게 한 주인공은 둘째 딸 태희. 서울 살 땐 천식으로 꽤 고생을 했다.
희야 동물 좋아해? 아 동물 좋아한다.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건강도 되찾았고 동생도 둘이나 생겼다. 희찬아 동생들이 있어서 뭐가 제일 좋아? 귀엽잖아요. 나 언니 잡았겠다. 언니야 거기 서라. 응. 내가 언니를 잡으러 간다. 언니 엉덩이 쭉 대. 가이 가이 와. 오예. 오예. 도망쳐 도망쳐. 요건 하나 매령다. 뺑이 뺑이 뺑이. 타올만은 어린 동생들이 귀찮을 법도 한데 몸으로 실컷 놀아주는 태찬이와 태희. 얼음. 내가 이겼다. 가위 가위. 가위 가위. 태호 설레. 한 번 끌고. 18, 19. 내가 엉덩이. 에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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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지. 다시. 마음까지 싱그럽게 아이들이 자란다. 기분이 최고일 때만 해주는 태우의 특별 서비스. 이렇게 이렇게 밟아야지. 제자리 걷기 해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시원하다. 시원한데? 태우가? 향화도 해줄게. 향화도 해줄게. 아빠도 시원한 해봐. 향화도 해줄 거야? 응. 태우야, 벌써 다 끝난 거야? 응. 야, 아빠 밟다가 향화 받는 게 어딨어. 잠깐, 향화. 뭐야? 잠깐만, 해줄 거야. 다다다다다다, 됐다. 이토록 끈끈한 우애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 가비, 네가 밟아보래. 살짝 서운하긴 해도 아쉬울 건 없다. 아들, 딸 골고루 넷이나 되니 돌아가며 효도를 받는다.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1순위 엄마의 등장이다. 엄마, 봐봐. 앨범이 등장해. 태희야, 빨리 와. 배고팠어? 네. 그래서 나 이거 엄마가 사왔다. 어? 시커 먹을 거야? 아빠 드리고. 언제나 그렇듯 한 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다. 이제는 어쩌다 한 자리만 비워도 속이 허전해지는 여섯 식구. 오늘 하나만 먹으면 돼. 이미지가 있지, 중국 방금. 아, 태우야, 이번 태우 작은 것만 잘라놓은 거. 역시 피자인 김치야. 자기 하나 더 올려줄게. 난 아. 아이, 이때는 안 돼, 이거. 어, 아빠와 장남의 김치 타령도 여느 때와 똑같다. 맛있게. 형아 말 잘 듣고 있었어? 형아 말 잘 듣고 있었어? 모르겠어. 어, 모르겠다, 그죠?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면 그걸로 족한 우리들의 밤이다. 언니 오빠는 아직 학교 전 꼬맹이들의 화려한 외출이다. 사이다 싫어. 태우야 오늘 트럭 타고 갈 거야. 여기다 두고 한 개씩 올리자. 으차. 언제부턴가 엄마 아빠의 이터가 아이들의 놀이터. 욕심껏 챙기다 보니 장난감이 한 짐인데
아빠도 묵직하게 준비물을 챙겼다. 이제 아로니아 밭으로 출동이다. 밭에서 멀지 않은 그늘에 아이들의 자리를 깐다. 누나 고마워. 응, 여기 있어 누나. 잠깐 가져올게. 응. 이거 뭐지? 이거 저리 가. 저리 가. 엄마 금방 끝날 거야. 있을 건 다 있는 임시 어린이집. 태용. 어이. 바나나 먹을까? 바나나도 있어요? 어, 엄마 바나나 가져왔지. 이때까지 주워줄까? 이웃에 부탁해서 아이들을 봐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사코 따라오겠다니 이길 방도가 없다. 무자 어린이집도 가마를 만들 수 있는. 엄마 돈 많이 벌어올게. 엄마 아이스크림 왔다. 전화 왔다. 어. 나 아로니아 따지. 왜? 어? 뭐 틀어놓고 왔다고? 아, 어머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우 어떡하냐. 내가 정신이 없. 세상에 웬일이야. 아이고. 알았어. 뭐 어떻게 됐다고? 나 가스 올려놓고 그냥 나와버렸나봐.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손미가 화장실 아니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집에서 화재 발생 막 해가지고 아, 그래서 가보니까 다 연기가 짜오피하고 막 타고 있었대. 가슴이 철렁. 이웃이 나와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가세대 적지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남의 집까지 나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네. 남의 집도 다 태워먹고. 차분하게 그리고 응? 차분하게 자기가 아침에 막 서둘렀잖아. 빨리 가자고. 떨리는 마음 겨우 붙들고 일을 시작하는데 아, 왜 자꾸 싸워? 싼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꺼내보는데 저기 굴러갔어요. 어? 저기까지 굴러갔어요. 설상가상 아이들까지 말썽이다. 물론 주소가 오면 되지 왜 울어. 아이고 정신 좀 봐. 손발이 후들어다 여보. 좀 쉬어. 좀 아이고. 쉬었다 해. 제가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한다 지금. 안 받는다. 뭐라고 나왔어? 결국 철수하기로 결정. 성분표 딱 붙여놓고 안전하다고. 짐을 풀자마자 다시 싸고 말았다. 이웃이 불은 껐다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꺼. 아이고. 꺼. 잠깐만. 오. 그 아저씨도. 정신없이 가져. 오 냄새. 달걀 냄새. 오 달걀 냄새. 아이고 어떡해. 난리가 났군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돼버렸어? 어떡해. 난리 났다. 누가 장난 안 내요. 에이 옆집 아줌마가 다 치워놨구만. 어떡해. 안 벗겨질 것 같아.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미안하다. 아침에 먹고 남은 김치찌개 한번 끓여놓고 나가야지 했다가 깜빡 잊었다. 요새 이렇게 정신이 없다. 안 돼. 깨끗하게 해줘. 네. 이럴 땐 장남이 구세주다. 늘 엄마의 오른팔이 되어주는 태찬이. 그런데 오빠야 청소를 하든 말든 노느라 바쁜 동생들.
형만한 아우가 없지 싶은데. 엄마 이상해요. 봐봐요. 이상해요. 그거 원래 좀 잘 안 돼. 했잖아. 어떻게 해요 그거? 발로 한 번씩 차. 그래도 안 돼. 이번엔 청소기가 말썽. 대찬이 효심에 청소기도 감동한 모양. 덕분에 엄마는 홀가분하게 저녁을 준비한다. 아이, 우리 세상이 너무 잘 도와주죠. 든든하셨어요. 네. 동생도 잘 봐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빨래도 잘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동생들이 생겼을 때도 무던하게 받아주던 고마운 아들. 엄마 이거 봐봐. 지낼 뻔했지. 뭐하다고요? 불 올려놓고 아론이야 따로 가다가 그렇게 되버렸어. 엄마 이웃에 감사, 이웃한테 감사해요. 이웃한테 감사. 이웃이 살렸어요. 잘 자라준 남매가 오늘따라 든든하다. 바닥에다 놓았지요? 바닥? 바닥? 어디서 여기서요? 아, 남 좀 서리 가주세요. 태호야 일로 와. 많이 찍어라. 형아, 하나 너랑 할게 너. 아, 나 눈 들어가. 저봐, 형아 말아 말았어. 형아 해야지. 그렇게 할게. 도와줄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 하나 더. 그래. 하나 또 넣어, 하나 또 넣어. 하나 또 넣어, 하나 또 넣어. 개구쟁이들이 웬일로 고분고분하니 태찬이도 흐뭇해지는데. 가면 하나 더 넣어. 두 개, 두 개. 매운 너? 냄새가 점점 짙어질 즈음. 다시 외로워진 큰형님이다. 며칠 뒤. 더워서 밖에서 못 하겠네. 여기다 할까? 아이고, 양근이 오빠. 주무세요. 알았어. 남의 서방님 이름도 허물없이 부르는 막역한 사이. 이웃인 미래 씨가 열무를 두 단이나 사왔다. 열무 보지도 않고 샀는데. 어, 연하네. 그런데 그 자리에 놀러 앉아 김치거리를 다듬는다. 사실 이웃 사촌들 대부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 의기투합해서 이 외딴 마을에 함께 집을 지었다. 달게 낮잠을 자던 양근 씨는 졸지에 심부름꾼. 여인들의 수다가 시작됐으니 슬쩍 자리를 피해본 건데. 웬걸 그 사이에 입이 더 늘어났다. 저는 묻다 보니까 언니들을 불러요. 지금 비 오는데 빨래 다 걷었어? 불러서 이렇게 해요. 저를 시답을 해주면서. 얼른 빨리 안에다 갖다 넣어놔. 그렇지, 같이 사니까. 아무래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잔치하듯이. 김장김치는 이제 각자 아직은 그냥 각자 담아 먹는데 올해부터는 같이 한번 해볼까? 아직은 친정 시댁이 삐댈 때가 있는 거 가지고. 나는 없은 게 다른 건 안 부러워. 애기 잘 봐주는 친정 엄마가 부러워. 잘 부르는데 출장 좀 와달라고. 웃고 떠드는 사이 열무 두 단이 뚝딱. 많네. 이 많은 걸 혼자 다듬고 씻었다면 분명 푸념이 나왔을 거다. 청일점 양근 씨도 나름 일손을 보태는 중.
했는데 김치 못 담근다 자타가 고민한 성욱 씨가 열무를 버무릴 태세. 이래도 되는 걸까? 걱정이 한바가지인데. 다행히 풋내 안 나도록 살살 양념을 뒤섞는다. 아, 힘드네. 힘들다. 힘들어. 농사 짓는 게 쉽다니까. 아, 진짜. 누가 보면 지금. 나 태농이야 그래도. 다 했어 집사님. 무덤에서 요게. 갓 담근 열무김치를 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나. 모인 김에 부부의 식탁에 숟가락 몇 개를 더 얹는다. 이게 무거운 고통이야. 별나게 다정할 때는 부럽죠. 다정하게 우리 집이 좀 별나게 다정하지. 다정하게 여보. 그러다 하면 야! 우리는 싸울 때는 무슨 들어봤어요. 여러 번 싸워. 여기는 싸워도 동네가 다 알아. 동네가 다 알아. 싸운지 이등이 엄마 소리 지르는지 다 들려. 그게 재밌어. 내가 비볐다 여보. 응? 응? 내가 비볐어. 아 그래? 응. 맛있지? 맛있네. 응. 짭짤하네. 부부의 애정전선까지 훤히 알고 있는 이웃들. 더불어 사는 맛이 이런 걸까? 매콤하고 알싸한 게 감칠맛이 난다. 아니 지장이 산 거잖아. 내가 얻어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주고 있다. 이참에 먹지 그럼. 눈 달아서. 됐어 됐어 그만. 왜? 그만해. 아 이거 더 해. 잘 먹고 갑니다. 윗집 사는 아기 엄마 뒤를 졸졸 따라가는 성욱 씨. 안 먹으면 젖이라도 줘보잖아. 김치 챙겨들 손이 없으니 아예 집까지 배달을 간다. 윗집도 옆집도 앞으로 며칠은 아삭한 열무김치가 상에 오를 것이다. 바지런한 성욱 씨, 이번엔 아이들을 실어 나른다. 일주일에 한 번 가빈이의 특별 수업이 있다. 어, 엄마 내려줄게. 태호야 내려. 태호 막 가서 떼버리면 안 돼요. 자, 내리고. 여기 있겠다고 떼버리면 안 돼. 찾아온 곳은 어린이 상담센터. 이런저런 놀이를 하면서 정서치료를 하는 것이다. 가빈이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안 것은 지난해. 가끔 만나는 친아빠와 지금 함께 사는 가족 사이에서 가빈이는 혼란스러워했다. 처음 고민도 많이 했었겠네. 많이 했죠. 힘들었죠. 집 저희 가정에서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가정에 오면 또 가정에 오는 데도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해서 그래도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안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도움도 받고 안내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자면 손님 막 찍는 거예요. 어 어떻게 찍고 싶어? 누가 먼저 잘 찍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걸 어려워하는 가빈이. 맞아, 스트레스 날 때 치즈 먹어야 돼.
때렸어요. 날아가겠지? 자, 여기. 저녁마다 가족 모임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딸을 위해서였다. 하나, 둘, 셋. 우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모든 게 다 내 탓만 같은 것이 부모의 마음.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생하고 이렇게 같은 놀이를 해가지고 어떤 변출도 하고 화날 땐 화도 내기도 하고. 아이가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엄마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딸에게 속삭인다. 어, 너 놀고 싶어? 나중에 너 하나 오면 돼. 그러자. 좋게 놀았어? 응. 태연아 아직도 부족해. 응. 다음에 엄마 또 놀게 해줄게. 말 잘 들으면. 네, 알겠지? 엄마. 어? 이것도 놀아. 자, 인사하고.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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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하고 사려래. 또 사달라고 그러네. 집에 온 성옥 씨를 기다리는 건 산더미 같은 빨래. 아이고, 빨래도 많기도 하네. 애들이 네 명이나 돼가지고 옷도 네 종류로 나눠서 놔둬야 돼가지고. 돌아가신 친정엄마는 어떻게 6남매를 키웠을까? 한 2년 정도 엄마가 그 아빠 병수발을 했었을까?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겠죠. 그런 아빠 병수발하고 엄마 일하고 애들 키우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쉽진 않았을 것 같아. 내가 엄마가 돼보니까. 아이고. 엄마 하면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립고 또 항상 그 내가 힘들 때 품에 안고 싶고 이렇게. 엄마가 그리운데 그 엄마 손을 못 하고 이제 크니까 그게 되게 어린 마음에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진짜 아우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주는 그런 엄마가 되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애들도 넷이나 키우고 그런 거 봐요.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이렇게 언젠가는 아, 엄마가 그때 그랬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줬어. 이렇게 그렇게 기억됐으면 하고 그렇게 기억될 거라고 이제 믿고 사는 거죠. 지치고 힘들 때 망설임 없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고 싶다. 하루도 빼놓지 않는 가족 모임이 시작됐다. 어제는 바라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거 했잖아요. 오늘은 칭찬하는 거, 한 사람에 대해서요. 누구 먼저 할까요? 저요. 우리 가비 먼저 하자. 태훈은 날마다 먼저 했으니까. 아. 칭찬 한번 해주세요. 저는 엄마예요. 엄마? 응. 엄마가요. 매일 밥 차려주고 옷도 꺼내주고 계속 그래서 칭찬하고 있어요. 아주 좋았어. 와, 또 거미님 뭘 잘한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태희. 꼭 엄마 아빠한테 하려고 싶어요. 그래? 아니
그렇다고 MVP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엄마와 일하고 수술을 들어오실 때 굉장히 지쳐 보이셨는데 되게 저희를 위해서 과외 때 음식도 해주시고 애써 주시는 모습이 보여서 아, 눈물 나게 그래서 칭찬해 주십니다. 저할래요. 우리 막내 태호. 아, 좋아요, 형아. 큰 누나네. 누나? 큰 누나. 오, 왜? 잘 돌봐줬어. 아, 잘 돌봐줬어? 어떻게 돌봐줬어? 잘 잘하게 돌봐줬어. 잘하게 돌봐. 아, 그럼 오늘의 MVP를 뽑아주십시오. 엄마. 또 여기도 하빈, 하빈. 여기도 하빈. 하빈, 또 하빈. 하빈이밖에 안 되잖아. 엄마, 좋아요. 저 좀 뽑아. 그러면. 가위가위. 오늘의 MVP는 그래도 엄마를 칭찬해준 가빈이한테 줄 거야. 저도 칭찬해줬는데. 오늘 가빈이 날. 나도 칭찬해줬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빈이한테 MVP 상을 주도록 하겠어요. MVP 상은 치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마치겠어. 시작. 3명, 4명, 우리가 6명이니까 치즈 다 먹게? 다 먹어. 응? 고마워. 태우야자 언니 언니 자 태우가 아빠 엄마 됐어. 누가 MVP가 됐더라도 치즈는 나눠 먹어야 한다. 그러니 나눠주는 즐거움이 진짜 상인 셈인데. 어쩐지 씁쓸해 보이는 태희. 동생들 맨날 MVP 찾아서 뽑아야겠다. 네. 엄마 맨날 저만 안 뽑아줘. 왜 이렇게 안 뽑아주세요? 이게 그때마다 갈등이 때리죠, 항상. 네, 공정하게 하려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공정하게 해줘야지. 초반에 막 울고 막 그런 적도 있어? 아직은 없어요. 속상해서 운 적보다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 할 때는 감정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패스 시켰어요. 패스. 아, 그때 맞아. 완전히 얼음 같은 모임을 가졌지. 엄마, 그때 뭐 때문에 싸웠나? 그때 뭐 때문에 싸웠어? 서로가 이해 못한다고 사랑 싸움을 쳤나? 그렇지. 뭐라고? 무슨 집안 일에 대해서 한 적이 없고 무슨 아빠가 막 무슨 이해 못한다. 입맛 안 다셔줬다고 싸우고. 뭐 안 했다고? 입맛 안 다셔줬다. 아빠가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먹을만하네. 기분이 좋겠냐? 오빠 열심히 만들었는데. 찬이한테 먹어보라 해. 이번에는 한 번 더 맛있어. 센스 넘치는 큰아들 덕에 웃으며 마무리된 가족 모임. 뜨끔했던 엄마도 이제야 웃어본다. 야, 일로 와봐. 아이고, 했어? 네. 너무 크잖아. 형이랑 씻으러 갔던 태우가 갑자기 코피를 흘린다. 얼른 자야 돼, 코피 나니까. 너무 피곤하게 놀았어. 계속 나온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입어? 빼서 벗어라. 여기 이상한데? 이거 계속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계속 나와? 성욱 씨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가신다. 괜찮아? 녀석, 아픈 유세 한번 제대로다. 뽀뽀도 하면 안 돼. 어? 뽀뽀도 하면 안 돼? 뽀뽀도 하면 안 돼? 응. 태우가 너무 놀았어. 너무 놀아서 그래. 그럼 안아주기만 해야 돼?
다행히 엄마의 손길에 커피가 뚜. 나도 차 이제 태워야. 어, 만지지 마. 어디서 잡고? 뽀뽀도 싫다던 동생을 형님이 포근하게 안아준다. 안쓰러운 눈치 아예 침대까지 양보를 하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자리까지 들여다보는 아빠.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왜 안 자? 왜 호화침대에서 그래? 아예 피찬이가 여기서 자라겠어? 빨리 자. 완전 눈에 잠이 가득 찼구만. 한창 뛰어놀기 바쁜 6살. 가끔 놀고 싶은 마음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래도 오늘은 꽤나 피곤했던지 눕자마자 꿈나라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성욱 씨 어디론가 전화를 돌린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운 뒤에 못 단대. 비운 뒤는 안 된대. 비전한 게 7만 원이라고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내일 다 따야 된단 말이구만. 응. 내일 오전만 따야 되잖아 또. 왜? 아니 그냥 따는 거 쉬고 전화하라 해. 그럼 태워줘야 되면 되잖아. 아니 콩 동부를 화요일날에 비잡혔잖아요. 아 주무세요? 내일 딸 시간에 내일 뵙겠어. 아니 혹시 그 홍수나 송도 괜찮았구나 싶다. 비 맞아버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지? 동부가 이제 알겠어요. 다 주무세요. 상해버리니까. 내일 혹시 뭐 하세요? 아 나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8시 20분까지 해준다. 8시 20분까지 가기로 했다 내가. 먼저 들어가자. 축사로 새벽 출근을 해야 하는 양근 씨. 이제야 피곤한 몸을 누인다. 아이들 등교 채비를 다 해주고서야 성욱 씨도 일을 나선다. 옆으로 가요, 옆으로. 엄마. 성욱이. 엄마. 어젯밤 서너 군데 전화를 돌려놨는데 몇 분이나 나와주실까. 일손 대신 빈 자루만 푸짐하게 얻어갈 모양. 아니 풀 속에서. 아 안녕하세요. 혼자 오세요? 없어. 없어. 사람이 없어. 아무리 가까이도 안 가는데. 휴대를 많이 갖고 와야 돼. 이렇게 감사할 때가. 늦은 시간에 부탁을 드렸는데도 어르신 한 분이 나와주셨다. 아니 서울에서 내려와서 처음 집 짓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살았던데요. 여기서 동료분들이랑 같이 그래서 나는 뒤 이지랑 우지랑 혼자 이러고. 네, 식사하셨죠 아침? 응? 아침 식사 먹었어. 어제 부탁을 드리려다가 거둘 것도 많고 심기도 바쁜 철. 일손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여걸식이요? 아니 저거 밑에 여긴 고구마잖아. 고구마요. 물고지. 호충이네? 응. 왜 근데 멧돼지가 안 손댔네. 안 손 이렇게 뭐 해놓으니까 안 손대더라고요? 많이 많이 손대.
근데 고구마는 웃고 풀뿐이네요. 그렇게 말해요. 동부밭이 어디에요? 여기는 풀밭이 동부밭이야. 풀밭이 풀밭. 아이고 정말로. 주인도 민망해하는 동부밭. 풀밭에서 보물찾기를 해야 할 지경인데 이웃 축사에서 일을 마치고 양근 씨가 달려왔다. 어, 나왔네. 아이고 어디 부끄러워서 밭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뭐. 알았다 이런 식으로 있어. 가스로 익혔어? 어? 아니 콩나물을 그냥 비워볼까? 아니. 제초제는 안 하면서 풀을 뽑아주지도 못했다. 이러니 동네 어르신들은 만났다 하면 혀차는 소리, 수확하는 날 풀 베는 걸 보면 또 한 소리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부 농사 잘 지어요? 누가 이 양반들? 네. 잘 짓지. 잘 짓지. 아이고 고맙다고만 내가 만나. 아니 그게 일도 안 해본 사람들. 그 착해. 그 착해. 착해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인심 한번 후한 어르신이다. 유생은 또 따도 돼요, 요? 어, 그러나 따도 돼. 그다음 조금 더 노르는 따. 그리고 그다음 조금 더 노르는 따도 암시하네. 모르면 사원대에서 모르지. 그런 놈이 놔둬버리면 금방 가지게 들어. 뭐 따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심어. 남이 심으니까 한번 해보고. 아, 양파하면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대보고 저렇게 대보고. 배워가는 거니까 안 하면 배울 수가 없잖아. 귀농 6년 차, 아직도 갈 길이 까마득한 초보 농부다. 여보, 이리 오시오. 와, 죽겠대. 내가 저 아줌마를 데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려나 보네. 여보, 빨리 와. 아이스크림 먹어. 빨리 와, 다 녹아. 그러게. 금방 녹아. 아, 빨리 와. 나 안 먹어, 그럼. 체력은 없고, 응. 욕심은 많고, 해야 되는데, 그거. 성질은 급하고, 한 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나오지. 아, 계속 언제 미웠다며, 하우스 있다며. 후들후들 다리까지 풀려버린 성욱 씨. 남편의 성화에 겨우 걸어왔는데. 그늘에 있고 싶어. 그늘이. 아 여기 그늘 있다. 몸이 고되니 입맛이 까칠하다. 한번 심으면 잘 될 것 같다는데. 내가 보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와중에 양파 농사를 새로 짓잔다. 아내의 마음은 오늘도 저만치 앞서 나간다. 3. 엄마 아빠가 밭에 나간 사이 둘째가 주방에 섰다. 올해 12살. 설거지 경력만 5년이라는데 가빈이가 언니의 야무진 손끝을 진지하게 바라본다. 저도 좀 요리 싶어서. 크면 요리하고 싶다고? 요리하려면 이런 거 더 해야 돼. 크니까 지금 얘가 보고 있잖아. 사실 설거지보다 궁금한 건 언니다. 언니를 꼭 닮고 싶은 가빈이. 행동 하나하나를 본 그대로 따라하는 중. 닦고 있어? 응. 언니 조용히 밥 줘. 응. 하모, 이렇게 많아. 장남은 막둥이를 맡았다.
밭에서는 걸음마 중인 엄마 아빠지만 자식 농사만은 실하게 지은 것 같다. 나와봐. 됐어. 됐어. 그 사이 밭에서 돌아온 상옥 씨. 닭장 문을 열자마자 닭들이 쏟아져 나온다. 아닌 밤중에 닭대의 습격. 제 집 앞까지 몰려온 녀석들 때문에 강아지 초롱이도 식겁한 모양인데. 어제 오늘 굶었더니 아주 그냥 풀 뜯어먹고 난리네. 새로 가야 되겠어. 없어. 토끼도 굶었고 지금. 다 바쁘다. 시작해. 나다니만 기다리고 있어. 어제 밥을 안 줬잖아. 요 며칠 이 밭 저 밭으로 정신없이 다니느라 동물 식구들의 끼니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 미안한 마음에 내 목 축일 새도 없이 토끼들 물통부터 채워준다. 그냥 해 여기다가 여기서. 어이구. 빨리 뭐, 빨리 옷 벗어. 괜히 밥 먹고 왔네. 땀에 전 셔츠를 과감하게 벗어버린 양근 씨. 오랜만에 등목이다. 야, 손바닥으로 좀 문대줘야지 이 사람아. 알았어. 새 나갔네. 됐어? 좋아? 결혼 14년 차에 여전히 알콩달콩. 이만하면 영혼의 단짝이다. 며칠 뒤. 삼이 뭐 살 거야? 언니 생일 선물 뭐 사줄 거야? 생각해 봤어? 네. 둘째 태희의 생일이다. 언니의 취향을 훤히 꿰고 있는 가빈이랑 몰래 선물을 사러 나왔다. 네가 좋아하는 거 사면 안 돼? 이거 하나 살래? 네. 집어 가빈이가. 그리고 또 어떤 거? 볼펜. 그다음에 샤프. 볼펜은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거. 이거 그냥 샤프 사주자. 샤프. 아니 보통 하늘색 이런 거. 하늘색?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두 개. 어떤 거 살까? 좋아하는 색깔까지 척척. 언니에 관해서라면 막힘이 없다. 여기 포장해달라 하고 가빈아. 가빈 사고 싶은 거 하나 사. 태희는 뭐 갖고 싶어요? 근데? 스마트폰 갖고 싶다고 그래요. 오. 미친 짓이죠. 가빈아, 이거 뭐야? 젤리네? 이게 뭐 하는 거냐? 떠는 거. 이거 가빈이 갖고 싶어? 응. 하나 가져.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야, 이 톡톡 오네. 엄마와 단 둘만의 시간. 가빈이는 그것만으로도 자꾸만 기분이 두둥실 떠오른다. 언니 초콜릿 좋아해? 언니 초콜릿 좋아해? 이거 아까? 이거 인들리 원투 원. 이거 원투 원? 언니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샀고 이렇게 데이트가 끝나나 싶은데. 이거?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자는 엄마. 초코만 해? 일단 초코. 분명 언니 생일인데 꼭 내 생일인 마냥 마음이 달콤해지는 가빈이다. 스프를 좀 많이 주세요. 됐어? 오, 잘했어. 여기 앉아서 먹으면 돼.
거야? 네. 우와. 맛있다. 엄마, 봐봐. 물려. 이렇게 올려갖고. 응석바지 막내 태우에게 가빈이는 늘 엄마의 옆자리를 양보했다. 엄마도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넷이나 되다 보니 꼭 누구 하나는 서운해지는 게 다반사. 가자 이제. 가빈아, 태우한테로 말하면 안 돼. 엄마 언니한테랑. 알겠지? 차에서 다 먹어. 그래. 엄마한테 비밀이야. 그래도 오늘은 둘만의 비밀도 나눠 가졌다. 생일 파티가 시작됐다. 한껏 기대에 부푼 오늘의 주인공. 아, 내 전화할게. 세기만 오, 태희야. 언니 봐봐. 이거 가빈이가 고른 거야. 응. 나 초코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거. 오, 대박. 있냐 그거? 그. 동생의 취향 저격에 신이 난 태희. 스티틱스터. 야 이거. 촛불까지 직접 밝힌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e. Happy birthday to you. 편지는 언제? 이거 먹으면서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어요. 사이언스. 엄마. 네가 읽어라. 이거 엄마 읽어봐. 오빠 태찬이의 축하 편지. 생축 생일 축하함. 춤 앞으로 조금만 자제 좀 시비 안 털겠음. 생일엔 식구대로 편지를 써준다. 태희가 읽어봐. 편지가 제대로 안 돼. 사랑하는 이쁜 딸 태희, 응애 하고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지금처럼 해맑은 웃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멋지고 사랑스러운 딸이 되어주렴. 언제까지나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이쁜 딸 태희야. 고맙지? 앞으로 우리 태희 앞날을 밝혀주시고 또 지혜 총명 더하사 학교 공부도 잘하고 또 신체적으로 또한 엄마의 편지에 이어지는 아빠의 축복기도. 태희가 두 손에 얼굴을 묻는다. 야, 진짜 울어요? 진짜 울어. 감동 것 같나 봐. 너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야, 갑자기 왜 울냐? 그래. 어? 내 편지 감동 받았어? 울지 마. 울지 마. 감격 묻었어? 감격 묻었어? 어디 진짜 우는 거 봐야지. 오, 진짜 울어. 오, 울지 마, 예쁜 딸. 울지 마. 오. 손을 안 줘서 우는 건 아닌데, 손을. 난 울 것 같아. 6살 무렵 천식으로 사경을 헤맸던 태희다. 아픈 딸 애지중지 보살폈고 동생들이 오기 전까진 애정을 넘치게 받는 딸이었는데. 동생이 둘이나 생겼잖아. 근데도 막내였다가 동생이 둘이 생겼는데도 투정 안 부리고 동생을 잘 돌봐줄 것을 믿으면서 감사해. 아직은 아니지만 다 돌봐줄 걸 믿으면서 감사해. 사랑을 뺏긴 게 아니라 나누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다. 엄마 아빠 나는 이제 진짜 이쁜 딸 사랑하는데 좀 절제할 때도 있어요. 동생들 때문에 더 이뻐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도 좀 더 밀어낼 때도 있죠. 제가 미안하죠, 그럴 때마다. 며칠 뒤. 야모리라사. 어느 때보다 분주한 손길. 휴일인데도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한다. 먹었어? 응. 자, 됐어. 오늘은 온 식구가 특별한 행사에 참가하는 날. 먼저 채비를 끝낸 장남은 막둥이 준비를 돕는다.
형아 또 간질간질 할 거야? 발걸음도 가볍게 여섯 식구 출동이다. 태호야, 네? 우리 달리기 할 때 엄마 힘들어요. 업어주세요. 한번 대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혼자 씩씩하게 달릴 수 있어? 네. 뭐야 엄마 약속. 안 절대로 안 하기로 약속. 네. 자 가빈이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하기. 씩씩하게 끝까지 달리기. 오늘은 영광 군민의 날. 건강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그야말로 인산이네. 대회장은 벌써 들썩이는데. 우리 애들이랑 열심히 뛰어서 상품 받으려고. 문화상품권. 여섯 개. 오늘 달려야 할 거리는 총 4km. 열정적으로 몸을 풀어보는 태호. 꼬맹이들까지 낙오 없이 온 가족이 완주할 수 있을까? 시작은 평온하게 일단 슬슬 걸어보는데. 태호 달리기 엄청 잘하는데. 네. 고 가자 간다. 엄마 간다. 가빈이 누나 따라야지. 예, 엄청 빨라. 오, 그만. 잘했어, 잘했어. 가빈이 누나랑 경쟁하나 봐 지금. 가빈 누나 이기려고 지금 배 아프다고 하다가 가빈 누나 이기려고 지금. 아, 알았어. 우리 가빈이 씩씩하죠. 잘 걷죠. 가빈 화이팅 해봐. 그런데 복병은 따로 있었다. 처지는 엄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이들. 덕분에 여섯 식구 모두 결승선을 눈앞에 두게 됐다. 우리 마지막에는 뛰어다. 전력질주 하자. 전력질주. 아, 네, 그렇지. 전력질주. 안 힘들어? 어? 안 힘들어? 체력장. 체력이 짱이네. 몇 살이야? 여섯 살. 여섯 살? 고생했다. 아빠 따라서. 네, 몇 살? 이제 엄마가 보관할게. 거짓말. 엄마 보관할게. 아, 진짜. 자, 이건 아빠가 보관해. 이건 너 먹어. 아, 집게 집에 가서. 아예 보관하는 거야, 보관. 지금 먹고 싶대, 지금 먹으라게. 일로와, 일로와. 매번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엄마의 거짓말이다. 1m 과연 가능한가 보겠습니다. 경쟁권에 너무 심하게 넘어가면 너무. 줄을 선 건 가빈인데 성욱 씨 열의가 넘친다. 출발! 출발! 어, 다시 넘어진 게 아니니까 다시. 아, 잘했어. 자, 과연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 친구는 잘할 것 같아. 보겠습니다. 오, 되게 유연해 역시. 숙이고, 숙여, 그렇지. 오. 성공으로 인정해줄게요. 잠깐만. 근데 보니까 엄마가 옆에서 계속 얘기해. 잘하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만약에 우리 엄마가 못했어. 막 아빠 닮은 거예요. 유연성은. 네, 그래도.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우리 유연성과 엄마가. 야, 어떡해. 자, 우리
거잖아요. 엄마가 못하시긴 했지만 선물 안 주면 또 공주님이 서운해서 알겠습니다. 너가 받아야겠어요. 엄마랑 같이 가고요. 감사합니다. 선물도 받고 추억도 쌓았으니 입안하면 땀 흘린 보람이 있다. 부부가 오늘은 따로 길을 나선다. 양근 씨는 이웃에 있는 축사를 관리하러 가고 성옥 씨는 밭으로 밀린 일을 하러 가는 길. 깨밭에 가요. 못 뵌 게 다 배러. 비 와가지고 더 못 배가지고. 혼자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깨밭에 몇 번을 나오는 건지. 바치고 집이고 일이 밀려있다 보니 몇 번 찔끔 몇 단 배다 말고 발길을 돌렸었다. 다 벌어져 버렸네. 난 애가지. 농사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아직은 그 시간표를 맞출 여력이 없다. 봄에 가물어가지고 깨가 안 났어요. 응. 그래서 매번 심고 아침마다 물 주고 겨우겨우 이제 자란 거죠, 이가. 아까운 깨 쏟아질까 조심조심. 이래서야 오늘 안에 다 벨까 싶은데 가만 보니 여기가 풀밭인지 깨밭인지 아리송할 따름. 농약 세초제를 안 하니까 풀이 이렇게 무성하네요. 농약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네. 농약이 안 좋잖아요. 시골살이 하면서 그런 거나 이익을 보고 살아야지. 살아보니 시골살이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귀농하길 잘했다 싶은 건 아이들 때문. 숨막히는 경쟁보다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먼저 배우는 중이다. 아, 됐다. 아, 됐다. 재밌어. 여기 힘든데요? 그게 재밌어요. 이제 빨리 자리를 잡아야죠. 농사가 우리 생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는 3년 잡고 있어요. 3년 안에 농사로 생업의 기반을 잡자. 이게 목표죠. 휴일 아침. 레디 액션! 체급을 무시한 베개 싸움. 맞으면서도 까르르 웃음이 터지는데. 그냥 마개. 그냥 거기 꿀맛을 하고 싶은. 아니야, 근데 별 아닌데. 오늘도 제기를 가는 장남. 밭에 간 엄마가 돌아오시기 전에 말끔히 청소를 해두고 싶은 태찬이다. 새벽같이 아로니아 밭에 다녀온 부부. 오는 길에 얻어온 묵은 수박은 닭들에게 줄 참인데. 여보, 문 좀 열어봐. 여보! 와! 와! 잡았다, 여보! 와!
대체 뭘 잡았다는 걸까? 여기! 여보! 이 사이로끼 여기 잡아줘! 아! 아! 철망에 낀 건 다름 아닌 참새. 가빈아 이리 와봐! 빨리 와 빨리! 네, 가빈아. 뭐하러 잡으려고? 아니 그냥 잡혔어 내 손에. 그냥? 어! 잡아 잡아! 잡아줘! 줘줘! 나줘! 나주라고! 나주라고! 아! 선생님! 어떻게 잡아? 어떡해! 아! 잘 잡아야지! 아! 참새를 뭐하러 잡아? 아! 그냥 잡았어! 잡히니까! 진짜! 참새를 왜 이렇게 좋아해? 뭘? 아니! 잡혔어 그냥! 끼어있는 거를! 아! 끼어있는 거? 그래! 나무 사이에! 아! 진짜! 얘를 보여주면 좋잖아. 번지수 잘못 찾은 참새 탓에 양근 씨도 닭장 주인들도 혼이 쏙 빠졌다. 그날 오후 안주인이 모처럼 여유를 만끽하는 사이 부엌은 일일 주방장 양근 씨가 맡았다. 지금 두 번째 시도입니다. 그런데 아빠 곁에 딱 붙어선 아이들. 아무래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닌 것 같다. 아빠가 지금 몇 번째 하는 거냐? 한 다섯 번째? 아니야, 한 네 번째 됐지. 그때 맨 처음에 제육볶음이랑 부대찌개랑 저는 보면서 그대로 하려고 해요. 아니, 뭐 컨닝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햄 위치랑 다 똑같아. 햄 위치랑 저거 사진 찍은 거랑 완전 똑같아. 저거 쪼대려요, 쪼대려. 이런 걸. 좋아, 위치가 마음에 들어. 형식미를 추구하는 초보 요리사. 과연 결과물은 어떨지. 소금 나는데. 좀 줄여야 되지. 이 짜증이 뜨거워요. 뭐 간 한번 봐봐. 잠깐 내어볼게, 내어볼게. 싱겁나? 아니 괜찮아. 끓이면 되는데 매워 너무. 저 먹어볼래요. 아 그만 좀 먹고. 다 먹어봐. 그만 좀 드시고 해야지. 그만 좀 드시고. 너 혼나야 돼 좀. 너 한번 아빠한테 존댓말 안 해가지고 혼났잖아 그러면. 얘들아 빨리 와라. 이상한 냄새 나네 진짜. 정성이 꽉 차게 담긴 아빠의 밥상에 여섯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앉는다. 예뻐.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는데? 나용가? 국물이 시원해. 이렇게. 내 솜씨에 반해버린 아빠의 자화자찬. 대희가 쿵짝 박자를 맞춰준다. 진짜 맛있어요. 태우도 김치 한번 먹어봐. 먹을 수 있지? 이야, 좀 먹어보자. 이거 밥이랑 해서 어디 먹어봐. 얼마나 용감한가. 용감하네. 매운데 안 좀 맛있어? 어, 매운데 안 좀 맛있잖아. 칭찬까지 푸짐하니 훈훈한 밥상이다. 됐으면 텁텁해질 텐데. 밥상 물리자마자 밭으로 달려왔다. 이주로 갈까? 네, 이주로 갈까? 아, 저기요, 이주로 가요. 네. 제가 이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니, 다 이주로 가, 나 이주로 갈라니까. 이런 일들은. 탐스럽게 익은 아로니아가 눈에 밟힌 탓. 이제 수확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세게 뜨잖아요. 응? 세게 쓸 때잖아요. 세게 쓸 때마다 달려가면 안 돼요. 왜요? 시간 없어. 괜찮냐고 한마디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여보, 빨리 따요. 세긴 안 오냐? 먹진 않지? 몰라. 요. 그래도 그런 세기는 앙증 맞아. 별로 안 아파. 이런 세기는 아파. 가려워 그런 거. 근데 왜 열매에 있어? 지나가는 길이지. 지나가는 계기였을까? 그냥 우리 신랑은 좀 그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속이 없지. 그런 순수하고 되게 영혼이 맑아요. 깨끗하고 어린아이 같이. 중년에도 순수한 남자. 그 매력을 여전히 좋다 해주는 여자. 새록새록 정까지 깊어지는 천생 배필이다. 그런데 양근 씨,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살며시 밭을 빠져나간다. 일하다 말고 어디 가요? 일하다 말고 일하러 가요. 이웃 축사로 일하러 갈 시간. 우리 집 일 하다 말고 남의 집 일 하러 가고. 이 많은 걸 언제 다 딸까? 외로운 성옥 씨다. 그런데 다시 둘. 남편의 빈자리를 장남이 채워준다. 너 갖다 놓고 이거 갖고 와. 여기 길이 더 어려운데. 그 길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야. 누가 빨리 갖다 놓나 시합에. 엄마가 이기나 태찬이가 이기나 보자. 만원 빵 할까? 그래요? 어, 엄마 달려가 버려 그러면 봐. 엄마 말이라면 싫은 내색 한 번이 없다. 천성도 착했지만 어린 동생들이 생겨서일까 몇 년 새 더 의젓해진 태찬이다.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근데 왜 도와주는 거야, 엄마? 그래도 엄마도 힘드니까. 장남이 역할 하네요. 그렇죠. 아이고, 아들 하나 잘났다니까요, 제가. 힘도 세고 엄마 일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머리상으로 엄마가 한 두 배 정도 번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데 성옥 씨 이만하면 만석군 열매가 실하게 익어간다. 그날 밤 낮에는 일하느라 도저히 짬이 안 나고 밤이 깊어서야 숙제를 꺼내놓았다. 이런 같이 써야 될 것 같아, 그치?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입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혹은 태도. 막내 태우를 입양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 애들이 동생. 준비할 게 좀 많긴 하지만 한 줄 한 줄 빈칸을 채워가면서 어떤 부모가 돼야겠다. 새삼 마음을 다잡는다. 초등학교 교식이 말할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려고 해요. 시간이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너는 입양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가족으로 됐었다, 통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죠. 밝은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 좀 인상이 좋고 좀 유쾌하고 밝게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나라 먹을 줄 알고. 어린 아들에게 밝은 내일을 주고 싶은 엄마 아빠는 어두운 밤을 지새운다. 오늘 농사는 휴업이다. 7살 때 한 거야. 아로니아 수확도 마쳤겠다. 기념으로 온 식구가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다 탔어? 의자 뒤에 의자 빼줬어요? 김태호야, 엄마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말어. 태호야, 걱정되면 먹을 거 없을까 봐? 네. 먹을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엄마가 다 먹여 살릴게. 걱정하지 말어. 네, 네. 엄마, 어디가 논이 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맞아? 그런데 식구들이 들어선 곳은 집 근처 예식장. 놀러 가기 전에 잠시 짬을 내 가족 사진부터 찍으러 왔다. 여기는 아빠가 이렇게 앉으시게. 아빠들이? 아빠 앉고 우리 큰 딸 이쪽으로. 잘했어. 아빠 그러면 엄마요. 앉고. 잘했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태우의 입양 서류에 넣을 사진이 필요해서다. 자, 우리 딸! 자, 막내 딸 코 이렇게 쑤시면 코 이렇게 넣고 들어간다. 자, 여기 보고 갑니다. 개! 고기! 우리 하나 잡아. 전문가의 요구대로 자세를 잡아보는데 쑥스러움에 몸서리치는 부부. 아이들도 덩달아 손발이 오그라든다. 네, 엄마 안 하시거든요. 그 애정 표현이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머님 턱 들고 개 한 번만 더. 주머님 턱 들고 미소만 하나, 둘. 나는 나는 바다로 갔었지. 바다의 나무를 보았니. 조그만 부푼 기대만큼 노랫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드디어 아이들이 고대하던 놀이동산에 도착했다. 올여름 엄마 아빠가 일하는 밭으로 소풍을 가야 했던 아이들. 가을의 문턱에서야 제대로 나들이를 즐긴다. 엄마 진짜 재밌어요. 수많은 놀이기구 중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건 회전목마. 일단 가볍게 몸부터 풀어본다. 잡아야 안전벨트 매고. 떨어지면 안 돼. 아빠가 너 주셔야 되니까. 우와, 재밌다. 엄마 재밌어. 아빠. 엄마, 아빠. 영아. 온 자연이 놀이터라지만 가끔은 이런 짜릿한 경험도 필요한 법. 큰맘 먹고 왔으니 놀이기구 순례를 해봐야겠다. 그런데 좀처럼 멈출 줄 모르는 아이들.
엄마 아빠는 낙오가 됐다. 아론이야 따는 게 더 쉬워. 내들 놀아주는 것보다. 아빠 오고요. 네? 아우 속이 니은거리는데. 중년에 생긴 늦둥이들을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엄마 나도 아 그래. 이웃 사촌들이 성욱 씨의 주방에 모였다. 오늘은 우리끼리 먹을 게 아니라 귀한 손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중. 나 이런 거 진짜 만들기 싫어하는데. 사람 부르는 건 좋아하면서도 요리에는 영 취미가 없는 상욱 씨. 번호? 이러니 매번 구원투수가 등장한다. 오늘도 출동하셨어요? 예? 네? 오늘도 출동하신 거예요? 네, 오늘도 출동했습니다. 엄마의 살뜰한 보조 태찬이도 손을 보태고. 태희도 맡은 임무가 있다. 어, 따야 돼. 따! 오,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최상급이야. 둘 다 싫어. 애벌레인가? 그 중에 나은 거. 애벌레다! 우와! 랄랄랄랄랄랄랄랄. 맛 두시죠? 아, 제발 제발 제발. 미안해. 깻잎은 어느새 뒷전. 애벌레와 애틋한 눈맞춤이다. 오, 신기해. 오, 징그러워. 손님도 오시기 전에 바글바글. 도우미를 자청한 이웃들이 고기부터 굽는다. 그 사이 성욱 씨의 야심작 토종닭 백숙도 먹음직스럽게 완성됐는데 대체 누가 얼마나 오는 걸까? 이거 어떻게? 드디어 첫 손님 등장이요. 나 이제 필요했네. 진짜? 네. 줄지어 도착하는 손님들 덕에 휑하던 주차장이 오랜만에 북적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오세요. 저거는 뭐예요? 가지고 가실 거예요. 원장님 저거 좀 봐봐. 손님들이 준비해온 현수막까지 행사의 막이 오를 참인데 모두가 기다리던 한 사람. 축사에서 일하던 양근 씨가 뒤늦게 도착했다. 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집사람이 사귀고 내가 오기 그 모임이 지금. 태찬이 엄마가 선배네요. 네, 선배입니다. 그리고 둘이 가서 집을 초대했으니까 오늘 먼저 첫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죠. 아, 내가 선배구나. 가만히 보니 내가 선배네. 네, 이 모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더 식구들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아주 좋은 아름다운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수줍게 품었던 시를 향한 순수한 애정. 그 하나로 맺어진 인연이다. 오늘 당장 받아서 아니까. 아내의 권유로 공부를 시작한 양근 씨도 뒤늦게 시사랑에 빠졌다. 꽃처럼 아름다운 분들이어서요. 꽃타령 하겠습니다. 꽃 사시오. 꽃들 사시오. 꽃들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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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 끝나. 시 제목은 정형택. 오. 아우
다 아웃성입니다. 시 냄새 펄펄 나는 헤어스타일.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사람 냄새 펄펄 나고 세 손 네 손 내 가슴팍에 심어주소. 예? 대 앞으로 왔어요. 나 자는 건 모든 건 버러운 것 같아. 오가는 덕담에 후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호랑이 여기 봐봐, 옆에 겁나나요. 내가 됐다. 잔치는 밖에서도 벌어졌다. 소영아 여기. 야 운 텄네. 야 못 물잖아. 아니 집에 하나 넣어줘. 집에 넣어줘. 집에 이거 여기 저기다 숨겼어. 오늘 모임의 여운은 초롱이에게 가장 진하게 남을 것 같다. 빨리 가요. 들어가세요. 기장 요거 달라면 자네가. 예. 고마워. 네, 들어가시죠. 흐뭇한 얼굴로 돌아가는 손님들. 이만하면 고생해서 상 차린 보람이 있다. 그날 밤. 이리 와봐. 이거 뭐 보냈나 한번 뜯어보자. 네. 엄마 뜯을게. 나와봐. 누구누구야. 진짜 기대된다. 설 바뀔 때마다 성욱 씨 언니가 보내주는 선물이다. 오, 괜찮네. 괜찮네. 오, 이거 카빈이 건데? 이것도 카빈이 거. 이거 카빈이 거구만. 다름 아닌 아이들의 옷. 이거 태호 거네. 오, 이것도 카빈 거. 이거 태호 거야, 태호 거. 오, 이거는요? 카빈. 이거는 뭐지? 언니 거야. 정체를 불명하네, 이거. 언니꺼. 테이크야, 가비니꺼. 얘네들 이모가 이렇게 맨날 한 번씩 이렇게 옷을 사서 보내요. 애들 입으라고. 딱 맞아요, 봐봐요. 언니가 딱 맞아요. 엄마 딱 맞아요. 가비니가 입어야 이게 봐봐. 빨리빨리 키가 컸어야지. 자, 입어볼까? 옷 벗고? 네. 이야, 좋겠다. 우리 가비니 이모가. 여기 언제 그 바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네. 가을 됐다고. 가을을 보냈구만. 너 가, 태호야, 태찬아, 너 네. 빨리 이모한테 전화. 오! 엄마 가위 있어요? 어디요? 봐봐, 태호. 진짜 딱 맞다. 딱 맞네. 태호야, 봐봐. 오. 가비 웃돌이 벗고 한번 입어봐. 얼마나 예쁜가 보게. 오, 멋지다. 응? 치마에 들어가 있어. 예쁜데 딱 맞네, 그래도. 아이들의 취향까지 고려해서 사남매 옷을 골고루 챙겨보냈다. 야, 안 짧고 먹을 짧다 그러냐? 너, 야, 허벅지 굵어졌다, 김태찬. 옷이 사도 끝이 없어요, 사입히려면. 이게 막 얻어 입히고, 이렇게. 누가 사주면 입히고 막. 야, 서봐! 예쁘게 서! 이모한테 찍어서 보내게. 뭐야? 여기 앞에 뒤에 서야지. 이렇게 찍어. 언니, 언니가 옆에 이렇게. 야, 내가 더 안 붙냐? 붙어야지, 둘이. 떨어졌어, 잘 안. 아, 좀 다리가 다 보여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 너 다리 다 보이게. 빨리 들어가, 앉아. 아니, 대체 다리가 다 보여야 된대잖아. 토이. 자, 김치. 오, 됐어. 네, 이모한테 보낼 테니까. 아, 감사하다. 한마디씩. 그래. 엄마, 아, 대체 아빠. 여보세요. 누구니? 재찬이. 근데 왜 이렇게 그 태찬이 다리가 너무 딱 맞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꼬무질 바지가 딱 맞아? 네. 네 채영 저 태찬이 아빠입니다. 예. 저녁. 잘 살고 있어? 예 잘 살고 있어요. 저녁 라면 먹었는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 살 빼려고. 서울 살 때는 맞벌이하는 부부 대신 남매를 돌봐줬던 큰언니다. 언니가 좀 애들한테 애틋해요?
그러죠. 같이 살았으니까 거의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엄마의 엄마보다 더 잘하죠. 아, 그렇게 많이 살 필요 없다. 덕분에 넉넉하게 가을 채비를 마쳤다. 며칠 뒤. 와, 우리 집 보여? 어. 오, 우리 집도 오. 보인다. 우리 집 찍고 보여. 오빠 진짜다. 집에서 가까운 수변 공원으로 온 가족이 출동했다. 식구들의 글을 묶어서 문집을 내고 싶은 상옥 씨. 문집에 실릴 글을 뽑는 가족 백일장을 열었다. 주제는 우리 가족. 일단 연필을 들고 보니 아빠도 아이들도 사뭇 진지해진다. 읽어봐. 제목 연상 마누라. 연상 부인해야 마누라가 뭐야? 연상 마누라. 애인처럼, 친구처럼, 엄마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내 곁에 있고 싶다던 당신은 연상 마누라.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럽던 당신은 어디로 가버렸어? 여기 있어, 여보. 내 지갑에 항상 5만 원을 채워주고. 연속 5번 이상 전화를 안 받아도 이해해주고 내 지갑은 지가 지갑인 줄도 잊어버렸고 내 전화기 속엔 온통 당신 번호뿐이고 매일 샤워를 해야만 하는 나는 일만 하는 모습 같아요. 당신 나 아니었으면 장가도 못 갔어. 나니까 당신 꼴 보고 살지. 나 같은 여자 요즘 없다. 당신 여복 있어. 늘 해대는 당신의 말씀. 나 완전 당신 말씀에 최면이 걸린 것 같아. 이 최면에 영원히 앉기도 좋으니 이번 달 용돈 좀 주세요. 네. 잘 썼는데. 엄마를 겁나 디스했는데. 엄마 저도 다 했어요. 엄마한테 감정 생긴 것 같지. 엄마 저도 다 했어요. 아빠 덥다. 어? 순수해. 가빈이가 읽어봐. 가빈이가 들어봐 이제.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나의 천사이고 엄마는 우리 1호 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좋은 가족 있고 엄마 있어서 태찬이 오빠도 태어나고 태연이도 태어나고 가빈이도 태어나고 태도 태어나고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안 태어났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 잘 썼는데. 잘 썼다. 엄마와 태호. 이건 제목이. 제목부터 읽는 거야. 읽는 거야. 엄마와 태호. 엄마 사랑하는 태호. 엄마 고맙다는 태호. 엄마 아주 좋아하는 태호. 오. 어른 것이다. 다 썼네 우리 태호가. 풀어봐 좀. 오, 이것도 더 재밌다. 아빠가 읽어볼게. 우리 가족은 세다. 힘도 세고 정신도 세다. 내 동생들은 고집이 세다. 오빠는 자존감이 세다. 엄마는 화장빨이 세다. 엄마 화장빨 별로 안 세. 아빠는 뱃살이 세다. 나는 얼굴이 세다. 이런 센 가족이 모여 조화를 이룬다. 그 이름하여 스트롱 패밀리. 오, 야 이게 다 썼는데. 오, 이거 멋있다. 오, 아빠가 MVP 지금 불안한데. 너무 잘 썼는데. 이거는 태호 거. 바람 분다요. 빨리 하자요. 아이들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 가빈이. 어느 한 구석에도 그늘이 없다. 알았어, 빨리 해.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랑의 완성 같아 가족은.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잠깐 기댔다가 다시 힘을 타서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면 다시 엄마 아빠라는 기둥 언덕에서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엄마 아빠 역할이 아닌가. 바람도 잔잔한 눈부신 가을날. 오, 뭔가 틀린 너무 커버린다. 아이들은 오늘을 또 어떻게 기억할까? 기절된 거야. 잡아. 그렇지, 그렇지. 아빠 맨날 위험해, 위험해. 너 봐봐, 집 우리 집. 아이들은 자라고 언젠가 엄마 아빠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것이다. 저 넓은 세상에서 외롭다 느껴질 때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기를.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